로열 콘서트 에보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끝난 2010년의 어느 겨울밤, 지휘자 마리스 얀손스는 30분이 지나도록 대기실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백스테이지의 정리가 끝나가고 단원들도 모두 빠져나간 늦은 시각이었지만 스텝 중 어느 한 사람도 서두르지 않고 마리스 얀손스가 대기실에서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땀이 범벅된 얼굴로 대기실에 들어간 그를 걱정한 건 나뿐인 듯 했는데 모두가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공연 직후 반드시 악보를 펼쳐놓고 그날 연주에 대한 리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스태프들은 그저 그의 리뷰가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연이 끝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20여 명의 관객들이 지휘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밤, 사람들은 공연장 밖에서 지휘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하나 둘 포기했을 것이다. 남아있는 20명은 그 추위를 견딘 이들이었고 각자 사인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북, 악보, 음반 등을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긴 리뷰를 끝내고 호텔로 돌아갈 채비를 마친 지휘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관객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미리 이야기되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기다리던 관객 모두에게 사인도 해주고 사진 촬영도 기꺼이 해주었다. 20명뿐이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기실을 나서던 순간 사진 촬영을 기다리던 이가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마리스 얀손스는 검지손가락을 들어 이건 정말 마지막이야 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옆에 서 있던 나는 얼떨결에 그 마지막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넘겨받았다. 아티스트와의 사진 촬영은 최대한 삼가였던 나지만 카메라를 넘겨받은 그 순간에는 나도 함께 사진을 찍고 싶은 욕심이 아주 강하게 들었다. 그건 특별히 만나고 싶던 지휘자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된 그 마지막 시간을 남기고 싶은 마음 때문이기도 했고 나에게 촬영을 부탁한 사람도 바로 스태프였기 때문이다. 아, 나도 한 번만 찍자고 할까? 딱 3초면 되는데 싶었다. 하지만 나까지 사진을 찍자고 말하는 건 이미 긴 시간을 지체한 마에스트로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았다. 나서지 말아야 되겠지? 방금 이 촬영이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 여러 번 교차되었다. 마지막 그 셔터를 누르기까지 3초의 시간이 3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마리스 얀손스는 내 표정을 간파하고 너도 이리 와 하는 손짓을 보냈다. 너무 놀라고 떨린 나머지 얼떨떨한 표정으로 쭈뼛거리면서 그의 옆에 섰다. 생각해보면 마에스트로는 인터뷰 장소나 백스테이지에서 이따금씩 마주칠 때 했던 나의 목례를 미소로 받아주었다. 아무 요령 없는 전화 인터뷰에도 친절했던 그였다. 잘하고 싶었지만 분명 서툴렀던 모든 과정에 그는 앞으로 더 잘하라며 용기를 주었다. 마지막 남은 스텝을 부른 따뜻한 손짓으로, 힘있게 다독인 커다란 손으로, 이보다 더 온화할 수는 없는 자상한 미소로.